오늘 강원도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경상도 해안에서는 비가 내리다가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경상도 내륙에서는 늦은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한두 차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경북 동해안과 강원도 영동은 5에서 20mm, 경상남도와 경북 내륙 지역은 5mm 내외입니다. 위성 영상을 보시면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모습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일본 규슈 부근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고요. 중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남 남해안에서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강원도 영동 지역에는 양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6도, 광주 28도, 대구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또 전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도 해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5에서 9m로 불겠고요. 파도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의 날씨입니다.